뭐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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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너무 채소가 싫어요! 엄마 채소! 엄마 채소! 엄마가 라면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왔어요! 어! 라면보다 더 좋은 거? 그게 뭔지 아니? 그게 뭔데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이에요. 자, 오랜만에 돌아온 엄마 몰래 아오니 저택 시리즈가 돌아왔는데요. 자, 저번에는 이제 엄마 몰래 PC방 가기 아오니 저택 컨텐츠를 했었고, 자, 이번에는 엄마 몰래 라면 끓여 먹기. 자, 이번에 엄마 몰래 라면 끓여먹기 컨텐츠를 같이 하실 멤버들 소개하면서 오늘 시작해보죠. 안녕하세요, 잉여맨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잉여맨이에요. 아, 잘생겼다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못생겨. 자, 안녕하세요, 이수원님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수원씨. 네. 자, 오늘 엄마 몰래 컨텐츠라서 오늘 어린이 스킨만 이렇게 다 끼고 왔는데. 예. 왜 이수원 씨는 할아버지죠? 아유, 저도 어린이 스킨에 맞게, 다들 어린이에 맞게 저도 어린이 스킨으로 입혀 왔습니다. 이게 어린이 스킨이라고 이게? 예. 이렇게 탈모가, 이렇게 탈모가 왔는데? 어린이가 뭐 벌써 탈모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몇 살이세요, 이수원 씨는? 예. 몇 살? 몇 살? 64살입니다. 이럴수가. 네, 할아버지셨군요. 어른이. 어른이. 자, 안녕하세요, 요르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르르님 너무 귀여워요. 알아요. 뭐라 했어? 엄마가 미안해. 죄송합니다. 자, 요르르님 모셔봤고요. 그리고 옆에 계신, 네, 태태기님 안녕하세요, 태태기님! 라면 밥도둑! 안녕하세요, 태태기입니다. 네, 라면... 지금 라면을 몇 년째 먹고 계시죠? 지금 23살인데 제가 그 이유식부터 라면을 뗐으니까 네, 아마 한 22살 때부터 먹... 22년 정도 된 것 같네요. 22년 정도. 예예예. 예, 예. 네, 제가 이유식 먹을 때부터 그 어머니 몰래 이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서 라면을 끓여 먹었거든요. 아, 집에 돈이 없어? 아니요. 아, 네. 맨날 치킨만 먹다 질려가지고 이제 라면 좀 먹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오늘 복장이 굉장히 카와이 하신데, 네. 하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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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동물이잖아. 뭐야? 이거는? 안녕. 유령 아니야? 뭐라고? 엄마가 미안해. 네, 26살, 네, 니코니코 씨, 네, 모셔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돌 니코니코 짱입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자, 오늘 담미언니까지 모셔봤고, 자, 오늘 그리고 엄마 역할을 하실 분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한번 모셔보죠. 자, 엄마! 불러보죠, 엄마! 엄마를 불러보죠. 자, 엄마! 오, 안녕. 저, 니코니코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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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련님 여기 계시면 안 되신다니까요, 할아버님. 엄마 밥 주세요, 엄마. 저보다 나이가 두 배이신 분이 들어가세요. 자, 심해가 오셔가지고 오늘 엄마 몰래 라면 끓여 먹기 한번 해보죠. 애들아 고마워. 고마워. 생일 축하해. 오늘은 나의 생일. 친구들이 뭐, 오늘 내 생일이라고 모두 우리 집에 모였다. 엄마가 오늘 맛있는 거 해준다고 했으니까 정말 기대되는 걸. 확실한 거지, 매연매나. 맛있는 거 해준다고 해서 온 건데. 맛없기만 해봐. 혹여나 풀 같은 거 나오기만 해봐. 야, 우리 엄마가 요리를 엄청 잘하신다고. 아, 그리고 우리 집을 자고 가는 거 맞지, 친구들아? 그럼. 아이, 그럼 당연히 남아야지. 할아버지는 생일 파티에 초대한 적 없는데요. 아버님 왜 계세요? 일로 오세요. 치매가 걸려가지고. 애들아 재밌게 놀아. 나도 같이 놀래.
어머니 치아야! 누가 있어? 엄마야! 아, 너희 할아버지, 엄마야, 할아버지야? 어, 너희 할아버지요? 아, 진짜? 어. 치매가 걸리셔서 오락가락해. 아... 엄마, 나 여매니한테 이거 주려고 내부덤에서 깎아왔단 말이야, 이거. 아유, 왜 똥몸의 휴지를 가져와? 들어가. 아, 오늘 어쨌든 우리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준다 했으니까 기대해라, 얘들아, 진짜. 어. 간코 완전 기대되는 중. 진짜 풀이기만 해봐. 아니야, 진짜 맛있는 거 해주신다고 했단 말이야. 우리 엄마 요리 장생 잘하셔. 애들아 많이 기다렸지? 엄마, 네. 엄마가 아주 어떠무시하게 맛있는 걸 준비했어요. 오호호호호. 자, 뭘까? 옛날 진귀하게 인근이 수락상에 올르던 산나물 잡채. 어? 이거 우리 학교 갈 때 많이 보이는 잡초인데. 아, 엄마나 엄마나 생일인데 이런 거 말고 고기 같은 거 있잖아. 고기 딴거. 그래? 그러면 랍스터 같은 거. 랍스터 같은 거 그래 보자. 어디 있지? 피자. 아, 피자. 자, 그러면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콩나물 잡채. 아. 이거 아까 잡초를 좀 잘게 자른 거 같은데. 아, 엄마, 나 사실 친구들이랑 아까 먹고 왔어. 나중에 먹을게. 아니야, 이거라도 한번 먹어 봐. 어? 맛있는. 아니, 할아버님 들어가세요. 엄마, 나도 잡채 엄마. 아유, 아버님 들어가시면 밥 드린다니까요. 한 시간 전에 무슨 일이세요? 아유, 이거나 먹어. 아, 엄마. 엄마 건강 엄마 건강 생각한다고 야채는 좋지만 나중에 먹을게. 우리 먹고 왔거든. 아유, 그래도 이렇게 엄마가 많이 준비했는데 섭섭하게. 알겠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애들아, 우리 방에 잠깐만. 여만해 잠깐만. 어, 여면이서 고기 냄새가 나는데 너 지금 고기 먹고 온 거 아니지? 아 고기 안 먹었어요 엄마. 네. 너 야채 빼고 딴 거 먹으면 두고 봐, 알겠지? 네. 큰일 난다 진짜. 애들아 가자 우리 방에 놀자 그냥. 뭐 이런 집안이다 있어? 밥도 야채만 줘? 아 사실. 고기 먹는 거 걸린 거 아니야? 아 사실 우리 엄마가 고기를 먹는 걸 되게 싫어하시거든. 사람이 풀만 뜯어 먹고 산다고? 우리 엄마가 만약 내가 고기를 먹는 걸 보신다면, 라면이나 이런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걸 본다면 나를 죽여버릴지도 몰라. 일단 우리 내 방에서 놀고 있자. 재밌겠다. 뭐 하고 놀 거니? 야, 근데 우리 저녁에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배고파 죽겠어. 네가 뭐 불고라며 뷔페를 준다고. 어쩔 거야, 배고파 죽는다고. 먹어. 맞아. 할아버지 뭐예요? 아이, 그럼 이건 어때? 우리 엄마가 인스턴트 음식 라면 같은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 근데 엄마가 내가 저번에 사왔던 라면을 숨겨놓으셨어 이 집에다가. 그럼 엄마 몰래 그 라면을 찾아서 라면을 끓여 먹는 건 어때? 오, 나 라면 정말 이유식 때부터 먹었던 거거든. 좋아. 그러면은 엄마가 자고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건 어때? 좋아. 좋아. 아, 내가 엄마가 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 확인하고 올게. 기다려 봐. 빨리 갔다 와. 야, 할아버지 뭐예요? 안녕. 아니, 엄마가 자고 있나? 예. 애들아, 엄마가 완전 골아 떨어졌어. 코를 골며 자고 있다고. 아, 좋아서. 아우, 야, 근데 이건, 야, 이거, 야, 어떻게 사람 코 소리가 이러니? 너희 집에, 채식주의자라면서 돼지 키우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야, 우리 아빠. 너희 엄마. 야, 일단은. 야, 돼지야. 일단 우리가 우리 집에 어딘가에 라면이 있을 거야. 엄마한테 절대 들키지 말고 라면을 찾아서 부엌에서 만나자, 알겠지? 그래, 바빠! 우리 집 어딘가에 라면이 있을 거야. 애들아. 야,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가 정말 라면을 못 끓여 먹기 위해서 물이랑 냄비랑 라면이랑 따로따로 숨겨놨을 거야. 그걸 찾아야 돼, 알겠지? 알겠어. 우리 엄마가 자고 있으니까 빨리.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아, 아니에요. 엄마 라면 끓여 먹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라면 끓여 먹으려고 그랬어? 아니에요. 엄마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 진짜로? 어? 엄마 진짜로? 불타오르네. 뭐야? 그래 빨리 열어줘. 빨리 레버로. 아, 여매나 왜 갇혔니? 우리 같이 놀기로 했잖아. 숨바꼭질하면서. 아니 엄마가 야 라면 먹는다고 화났잖아 지금. 야 빨리. 애들아 우리 진짜로 어 여기서 채소만 먹을 순 없어. 라면을 끓여 먹자고. 알겠지? 라면을 끓여 먹는 거다. 라면 먹고 싶다. 신라면, 진라면, 너구리라면, 짜파게티, 그 비빔라면까지. 엄마는 날 20년 동안 가두면서 채소만 먹였다. 나는 반드시 라면을 먹겠어. 여보, 여기 내 칫솔 못 봤어? 라면을 찾았어. 라면 진짜 라면 이게 라면이란 거야 이게? 그래 이게 라면이란 거야 이게 라면. 근데 어디서 반말이야 자식. 야 요루야 라면 찾았어. 라면 빨리 문 열어. 나와. 어 요루야 라면 찾았으니까 물이랑 김치랑 김치 없으면 못 먹으니까 라면은 김치랑 물이랑 알겠어. 물이랑 냄비를 차리면 돼. 우리 드디어 라면 먹을 수 있는 거야. 우리 엄마는 채식주의자라서 라면을 한 번도 나한테 먹여본 적이 없어. 라면이 도대체 무슨 맛일까? 애들아 진짜 정말 궁금해. 니네 라면 먹어봤니? 너 라면 먹어봤어? 수건아. 라면? 너 라면에다 계란도 풀어 먹겠다는 거야? 라면은 역시 계란이지. 여기 있어 계란. 니네 집 부자야? 와 엄마다! 안녕하세요. 이따 라면을 찾았다. 이제 엄마 몰래 끓여먹기만 하면 되는 건데 엄마가 냄비도 숨겨놨단 말이야. 냄비도 찾아야 되는데 원래보다 어디 있을까요? 네! 엄마! 엄마 나 채소가 싫어요. 뭐야 채소가 엄마 엄마 나 진짜 너무 채소가 싫어요. 엄마 채소 엄마가 라면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왔어요. 라면보다 더 좋은 거? 그게 뭔지 아니? 그게 뭔데요? 그게 뭐야? 면발이 억수로 부드럽네.
아무도 얼큰하네. 아, 뚝배기보다 장맛이네. 좀지 쌀국수 뚝배기 한 뚝배기 하실래요? 엄마 그 뚝배기가 뭔데요? 어 뚝배기가 뭐냐면 뚝배기는 머리야. 아, 내 뚝배기 깨진다. 아. 엄마가 미쳤어. 내 뚝배기를 깼다고. 너무 무서워. 엄마가 내 뚝배기를 깼어 얘들아. 이럴 수가. 여기 프라이팬으로 라면을 끓여 먹는 거예요. 프라이팬으로 라면을 끓여 먹자고? 미쳤니? 야, 야. 이건 어떻게 먹나? 이거 라면에다가 사과를 넣어 먹는 거예요. 라면에다 사과를 넣어 먹자고? 미쳤니? 요리야, 네가 가지고 있는 라면 재료를 꺼내봐. 맛있게 끓여 먹는 방법을 우리 찾아보자. 다 같이. 면 대신 거미줄. 거미줄을 넣어서 먹자고? 면 대신에 거미줄 넣어서 먹자. 여기 들어가, 요리야. 너를 대신 끓여 먹게. 응. 오늘 아마 이거 뭐냐? 정말로 신기해. 고고고고고 난 것은 뭐해? 정말로 궁금해. 그게 바로 무슨 독수였는지. 정말로 먹고 싶어. 기간 바로 라면. 아 가끔 라면? 우리 엄마 가끔 그렇게 디스코 노래 들고 나죠. 니코니코니 라면 먹자 얘들아 라면 먹자. 들어와라 빨리 구구구구구구 라면 먹자. 얘들아 라면을 향해서 뛰어가는 거다. 구구구구구구구. 방금 비명소리 뭐야? 진짜 저주의 심판을 받는 줄 알았네. 나도 일단 누루를 살려고 합시다. 갇혀있는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갇혀있는 친구들을 일단 살리고 라면을 쫓아내는 거야. 라면 먹자. 라면 먹어야 돼. 엄마! 왜 그래? 여기 있는데 나는 분명 여기 숨었다가 딱 지나가면 여기 나가서 그럴라 했는데. 내가 왔어. 내가 빨리 문 열어줘. 좋았어. 아무도 없겠지? 빨리 문 열어줘. 야 온다 엄마.
반짝이 뜨는 안경은 싫어. 아, 야채 먹기 싫어. 맛 좋은 당근 토마토 요미 빨강 야채가 예쁜 눈을 아! 빨간 노랑 초록 예쁜 야채들 내일 야채 또 여기서 저 이것들아 없습니다. 여기서 없어. 여기서 봐요. 나도 없어. 야, 야채 온다. 야채 온다. 야채 온다. 야채 온다. 야채가 온다. 갔다 갔다 갔다. 아, 여기는 내가 형. 내가 냄비를 찾았어. 냄비 냄비 줘. 냄비 줘. 냄비 줘. 냄비 줘. 냄비. 여기, 냄비. 여기 있어, 여기. 이게 냄비 아니야. 이거 냄비 아니야. 야, 냄비는 이거 말하는 거 아니니? 어, 냄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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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냄비 줘. 어디? 빨리 냄비. 자. 저 어때? 할아버지 그걸 왜 가져가요? 냄비 냄비 가만있어. 냄비를 끓여 먹겠다. 가만있어. 냄비를 냄비를 오케이. 야, 찾았어. 빨리 열쇠를 줘. 열쇠를 뭘 야, 찾아야 되지? 빨리 열쇠 빨리 열쇠 줘. 빨리 열쇠 태태님 열쇠 줘. 빨리 빨리 뭘 찾아야 되지? 열쇠를 주라고 쟤한테 빨리. 자, 여기. 잘 있어. 아니야, 빨리. 야야야 뒤에 온다. 뒤에 온다 얘들아. 빨리 뒤에 나와. 냄비랑 라면에 김치를 찾아서 김치에 올려 먹어야 돼. 라면엔 김오찌를 올려 먹어야 돼. 김치 있어? 없어. 이런 젠장을. 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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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다. 저기 꼬득이네가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 저희는 아까부터 라면을 먹으라고 꼬득이 저희가 그렇게 어? 그렇게 풀이 맛있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끌고 온 얘가 여기 있어요. 엄마. 엄마 나 라면 딱 하나만 끓여 먹을게. 너 이제 클래스 와라. 어? 어머니! 야, 미친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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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김치랑 야야야 요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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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야 너 김치랑 너 물 봤어? 아, 김치는 못 봤는데 김치 부침개는 찾았어. 김치 부침개? 응. 이거 누가 봐도 쿠키 같은데? 김치 부침개래. 쿠키야 누가 봐도 나 이런 과자 같은 거 안 먹는다고. 나 라면 먹을 거야. 거기에 천장에 들어 있었는데. 어떡하지? 못 찾겠어. 요즘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엄마들이 좋아하는 게. 넌 알고 있니? 역시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건 돈이 아닐까? 돈? 뭐니? 돈이라 돈이라. 그래. 그 엄마한테 멋진 선물 해드리는 거야. 어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엄마가 좋아하는 그래 그래 명품백이 좋겠다. 그치? 명품백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 네가 이 명품백을 선물해드려. 그러면 라면을 하나 끓여 먹게 해주시지 않을까? 아, 그럴까? 그러자 그러자. 어, 얘들아 안녕. 어. 안녕 교야. 얘들아 물은 찾았니? 물 나 김치랑 물만 찾으면 돼. 나 왠지 라면에 잘 어울리는 거 찾았어. 어, 김치나. 어. 어, 뭐야 뭐야 놀래라. 왜 야, 야 모두 들어와. 모두 들어와. 어. 왜. 됐다. 야 김치 줘. 김치. 김치. 좋아. 아, 이제 우리가 물만 있으면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어. 얘들아. 그냥 소금만 바로 먹으면 안 돼? 아, 그럼 바로 끓여 먹으면 되지. 야. 우리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물을 구할 수 있는 명품백으로 어머니를 매수하자. 그래, 좋은 생각이야. 명품백. 어, 오셨다. 지금이야. 여보님, 어머니, 제가 명품백을 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물 좀 주시면 안 돼요? 명품백. 엄마는 김치가 좋단다. 김치 싫어?
명품백 매수 작전을 실패했어. 안되겠다 안되겠다. 빨리 그냥 물을 찾고 빨리 나가자. 물만 찾으면 돼. 물만. 어딘가에 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네 생일인데 이렇게 라면도 힘들게 먹어야겠니? 아 먹어야 되겠는데. 물 없어. 야, 저기 앞에 있으니까 가지마. 가지 말라고. 알았다고. 가지마. 천천히 가봐 천천히. 뭐가 보이는 것 같은데. 없어? 안마겟. 아! 아! 그냥 라면 하나 먹겠다는 건데 이렇게 힘들다. 물. 어? 문 열어! 이 할아버지야! 문! 문! 야! 거기다 놓으면 어떡해! 여기 아니야? 아니야! 어디다 놓아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어! 알겠어. 그래 여기다. 어. 자! 어? 왜? 아 야! 저기다 꽂으면 어떡해! 위에다가! 그럴 줄 알고 내가 하나를 내가 더 들고 왔지. 오케이. 어어? 빨리 문 열어줘. 자. 그래. 꽂았어. 가자. 문 열어. 꽂았어. 그다음 뭐 해야 되지? 오른쪽 클릭. 오른쪽 클릭. 그래. 오케이. 한 번 더. 아, 한 번 더. 아, 이 자식이. 한 번 더. 야야! 한 번 더! 아이씨! 7101 됐다. 아니? 엄마! 7101 물 찾기 이렇게 힘드나?
아, 물이 없네, 물이! 안 되겠습니다. 그냥 물 없이 라면을 끓입시다. 어때요, 여러분들? 좋죠? 야! 얘들아, 물 없이 라면 끓이자! 어쩔 수 없다! 2020 같으시죠? 2020 아무래도 안되겠습니다. 물은 안쓰고요 도구를 넣어서 물을 끓여 먹어야겠습니다. 여 여기다 왜 너무 느리네? 어? 어? 따! 너희? 어디? 야 물 못 찾았어 물? 못 찾았어. 야 비번 2060이야. 아, 해보니까 2060. 어. 니코 니코 빔으로 살려줄게. 그래 고마워 니코 니코 빔. 7101 7101 20 20 60 2060. 2060 라면을 먹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을 품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뭐지? 싸늘한 기분은?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지지 않았어? 어 라면이야! 애들 라면이라고! 도망가! 도망가 자고! 라면이야! 라면이야! 라면! 라면이야! 라면! 그 싸늘한 분위기가 쫓아오고 있어! 저건 분위기맨이야! 좋았어! 애들아 라면을 먹는 거야! 라면을! 나 엎드렸어! 먼저 가! 아, 나 틀렸어 먼저. 뭐야, 너 거기서 뭐해? 분위기가 쫓아오고 있어, 분위기가. 아, 분위기가 쫓아온다고. 또, 또. 라면은 나 혼자 먹을 거다. 이, 난 배신자다. 살았어? 와! 잘못 떨어졌어. 야 뭐야? 야 뭐야? 야, 뭐, 야 걸렸어. 그 턴에 걸렸어. 어 뭐야? 됐다. 가뒀다. 자,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라면을 맛있게 먹어주겠어.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지 마! 안 돼! AS! 맛있게! 맛있겠지! 맛있겠지! 맛있겠지, 얘들아? 안 돼! 잉여맨의 ASMR이야! 안 돼! 맛있겠지?
아 없어. 어 뭐야 어디 갔어? 아, 간다 라면 먹으러. 아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라면을 가지고 라면을 가지고 저도 갑니다.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는다고. 안 먹어. 안 먹어? 먹어? 내가 먹어야지. 안 먹어? 어이, 우리 여연이가 드디어 철이 들었네. 엄마 나 그냥 김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인스턴트 음식은 몸에 나쁩니다. 여러분들 모두 김치를 먹읍시다. 야채를 먹읍시다 여러분들. 아 마. 자 끝.